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표스 팬 여러분. 자, 신동구 자유애국 TV 그리고 필승 리더십의 제자 신동구 제정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 구독자 지금 몇명 됩니까? 뭐 아직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요. 예, 8천 한 300명 가까이 돼요. 8,300명. 예. 와, 여러분 빨리 만명 만들어 주십시오. 만 명. 빨리 만명 만들어 예. 주셔야지. 9,000명 넘어가면 이제 만 명으로 바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신동보 자유애국 TV라고 보이시죠? 저기 가셔가지고 그 좋아요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저기 지금 오늘 보니까 그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셨더만. 예. 예,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대요. 예, 예. 아니 급사하신 거죠? 그거죠. 사실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회사 뺏기고. 그리고 그 저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무슨 뭐 그 노조들 동원해가지고 뭐그 난리치고 뭐 언론 동원해가지고 무슨 가족들이 무슨 갑질했다고 쌩 난리치고 경찰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괴롭히고 그러다 결국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회사 뺏어버리고. 그러세요? 예. 그 조영호 회장이 보니까 그 민간 그 수송 예. 항공 있잖아요. 예. 그 개척자들이군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저 작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 예. 그 기합에 해서 남북 관계도 많이 그 뭐 평화 시대가 도래했느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걸 많이 덕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주익이야. 아 그죠. 그거 유치위원장 했잖아요. 예, 유치위원장도 하고 뭐 그렇게 공직이 국가에 많으신 분인데 물론 그 가족들이 좀 처신해. 예. 그렇게 지탄이 되고 비판을 받은 건 있죠. 예. 그럼 가족은 가족이고 예. 또 기업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기업인데 예. 그 저 대한항공그룹이 한진그룹이 그 방위산업까지 하잖아요. 그 주한미군 정비창도 하고 있고 항공기 그 저 F-16 이런 거 다 거기서 정비를 하는 주한미군 거예요. 주한미군 저기 항공기 정비창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 우리 군의 무인기 군에 들어갈 무인 헬기 예. 뭐 500MD 저기 대한항공에서 네, 그리고 그분이 그게 자기 그 한진그룹이 방위산업을 하면서 예, 예. 방위산업 진흥회라고 있잖아요. 예, 예. 방위산업 진흥회. 그 회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예. 제가 저 현대중공업에 예. 임원으로 근무할 때 그분이 예. 그 방위산업 진흥회 회장이었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그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그 건의도 많이 하고 그 방위산업체가 안고 있는 예. 그 불편한 악성 규제가 많거든요. 예. 그걸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갑자기 예. 어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배경을 보니까 정부가 이게 어느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 예. 특정 기업원을 예. 국가의 거의 모든 기관에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죠. 그렇게 그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출두시켜가지고 막 포토라인에 세우고 말이죠. 그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예. 수십 번씩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분이 이걸 예. 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지병을 예예. 가지고 있는 치료를 받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게 그 스트레스가 오죽했겠습니까? 예예. 가족들도 자기 수족이지 않습니까? 그치. 잘났든 못났든 자기 부인이고 자기 딸이고 말이요. 그 가족들 그런 데다가 자기까지 출두 당해가지고 조사를 수없이 받고 압수수색,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그 평창동인가? 예. 집도 압수수색 당하고 회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예. 검찰에 조사받고 국세청 조사받고 이게 말이야. 국가 거의 모든 기관이 도움되다시피 했어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는 한진중공업 그 주주총회에서 예. 그 경영권을 뺏었죠. 뺏겼잖아요.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예,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사회주의 연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악화돼서 예. 갑자기 이거 성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자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명확한 범정부적인 갑질이에요. 정권의 갑질을 기업가 한 사람을 예. 좀 더 살면서 예. 더 국가 발전에 또 기업 잘 해가지고 예.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예.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저는 이거는 범정부적인 갑질을 그 기업가에 한 거다. 예. 그래 죽음을 내몰았다. 나는 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기 북한에서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이런 있을 수가 없죠. 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합니까? 예. 정말 참. 그러니까 참 그것도 그거고 그 반면에 박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삼성 공격수 하면서 자기 남편은 삼성에서 수백억 대 또 사건 수임하고 이게 뭡니까? 그, 이게 그, 그것도 부정했다고 그러더군요. 뭐 또 아니라고 뭐 사실 예, 남편이 예. 뭐 그런 걸 해서 수임한 건 없다. 남편이 변호사라면서 예, 대행 로펌에. 예, 예. 근데 하여튼 그러한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꼭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또 SNS 그죠. 또는 그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는 꼭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공인이니까. 공인이니까.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그것도 갑질이야. 그것도 갑질이죠. 예. 왜? 자기 직위기를 이용해서 예. 그 갑질한 사람이 지금 뭐 그것도 중소벤처 뭐 사업 그 장관인가요? 그죠. 그것도 그 기업 관련된 그 장관이란 말이야. 거기 가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정신으로 그런 사람을 그렇게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예. 무리하게 임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청와대 갑질이죠. 국민들한테 갑질하는 거지 뭐. 그 갑질이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정부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거기에 대한 왜냐면 체질화되었다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저 뭐야 감각이 없는 거야. 그치. 그게 잘된 것이 잘못된 네. 것이지 선악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통계청에 통계 자료 조작해 가지고 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갑질이고 예. 또 드루킹 그 네이버 댓글 조작해가 여론 조작해 가지고 부정 선거하고 그것도 사실은 갑질이고 갑질이 모든 게 갑질이고 네. 그리고 또 그 김경수 구속 되니까는 풀어내라고 법원에다 대고 또 압력 넣고 그것도 갑질이고 갑질이죠. 왜냐면 갑질이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예.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예. 그 우월적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기 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냥 불이익을 주고 괴롭힌 그치. 수 있는 그거의 갑질 아닙니까? 또 그것만 네. 있습니까? 그 지금 뭐 장관들 보니까는 그 정부에서는 야 집 팔아라 집 여러 채 보유한 사람 그랬는데 장관들은 집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만요. 그것도 갑질이죠. 그것도 또 뭐 있는가 볼까요? 갑질이 그냥 정말 이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보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남편 보유분까지 포함해서 13억 대 주식을 가진 회사에 재판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이겼다고 승소 판결을 내린 후에 그 주식을 추가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질인 거예요. 내부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요. 예, 내부 정보 이용해 가지고 그 판사는 저런 경우에 예. 자기가 저 재판을 하는 그 사건에 예. 자기가 이익이 걸린 있잖아요. 그걸 예. 못 하게 돼 있대요. 그죠? 판사 그걸 그 상식이 맞잖아요. 그죠? 그 못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한두 푼이 걸린 게 아니고 13억 대 주식을 걸리 있는 회사에 회사가 피고 예. 피고인 사건을 담당했다는 거야. 예. 이 판사할 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헌법 재판관 후보자로 또 증거가 됐네. 이게 정부에서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겁니까? 이게 그렇겠죠. 정부 여당이 추천한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갑질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들은 저 체질화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조국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지금 인사가 지금 개판인데 네. 이런 거 안 걸러내고 이게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 그냥 올리는 거야. 아, 이 정도면 뭐 별거 아니네. 우리가 저 그리고 뭐 말만 그냥 서민 하면서 예. 갑질을 혼자 다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또 있습니다. 그 청와대 경호처장이 관사의 직원을 개인적으로 뭐 일시키고 갑질을 했네요. 예. 청와대를 둘러싸서 최근 뭐 관사니 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부터 이번에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이 직원을 이른바 가사 도우미로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영훈 경호처장인가요? 예, 그러니까 직원을 갖다가 가사 도우미로 그러니까 경호처 시설 관리 팀의 예. 무기 계약직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은 맞죠. 20대 여성분인데 예. 얼마 전에 그만뒀대요. 예. 며칠 전에 예. 지방으로 거주지가 바뀌어 가지고 예. 그런 모양인데 근데 이게 여러 사람 지원을 한 모예요. 그리고 이게 저 경호처장도 예. 용훈 경호처장도 자기가 이게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예, 예 그 뭐 면목이 없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도 구속시켜야지. 그 2017년 박찬주 공관병에게 허드렛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때 막 여론몰이 하고 해가지고 구속시킨 거 아닙니까? 아 육군 대장을 그 공관 갑
동관병 갑질 해가지고 예.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예. 현역 육군 대장을 구속시키고 말이에요. 예.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곤욕을 이걸 모욕을 주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자기들이 막 그냥 어 예. 피해자처럼 그 공관병 갑질을 해가지고 막 야단 포석을 떨었는데 예. 지금은 말이에요. 청와대 안에 근부의 핵심 중의 핵심 예. 대통령 항상 지금 그래 있는 예.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예. 자기 그 이것도 공관이잖아요. 예, 그죠. 공관에다가 예. 무단으로 갖다 놓은 거야. 저 이거 사람을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 뭐 빨래도 시키고 뭐 저 분리수거도 시키고 심지어는 밥까지 했다로 이야기 놓는데 이건 있을 수 없죠. 공관병은 당시 군 규정상에는 예. 공관병은 공관에 근무하는 공관병 있어요. 예. 위법이 아니라고. 예. 단지 거기 업무 범위가 예. 조금 뭐 지나쳤다 이것 가지고 지탄을 받았잖아요. 예. 이거는 청와대 직원이 거기 저 경호처장 공간에 가 있는 가서 일하는 자체가 위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직제 없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 완전 차원이 틀린 이야기. 이거 완전히 사법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니까. 예. 위법이에요, 위법. 예. 직권 남용에 예. 뭐 업무 방해 뭐 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다 명확한 거지. 이거 주영훈 경호처장은 뭐 민정수석실에서 뭐 사실 확인을 하겠다 뭐 정도 얘기한 거인데 웃기는 이야기고요. 당장 이 사람 직위 해제해가지고 예. 사법 처리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 검찰에서 이거 예. 바로 그냥 소환해 조사해야 된다고. 예. 네. 그리고 사실 또 저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10억대 대출이 불가능한데 10억대 대출을 했다. 이것도 사실은 갑질 아닙니까? 직위 갑질이요. 이용한 거고. 갑질 중에 갑질이죠. 그리고 이 그 뭐 아파트를 사자마자 뭐 이렇게 폭등했다. 뭐 건물 사자마자 그쪽 지역이 뭐 폭등했다. 이런 것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사표 쓰고 뭐 한 일주일 가까이 청와대에서 수리도 안 하고 뭐 그래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월급 더 받아간 거 아닙니까? 한 일주일치를. 그런 것도 갑질이. 그러니까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이 예. 그렇게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갑자기 이제 됐는데 예. 심해요. 예. 자기들 그냥 완장 그거 한번 채워놔요. 막 그냥 옛날에 그 완장이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저수지 지키라니까 뭔가 그냥 행패 부리는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냥 무소불위에 그냥 뭐 그냥. 그런 개념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뭡니까 지금 그 산불 그 고성 산불도 예. 역대 최대 최악의 그 산불이라는데 예.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도 정부의 갑질에서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이 적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2조 원 올해만 한 해 동안 적자 누적액이 2조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한전이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운용 유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특히 뭐 개폐기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거 수명이 있는데 수명을 늘려가지고 그 운용 유지 예산을 무려 4천억을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앞서 보셨듯이 한전 측은 개폐기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MBN이 취재해보니 한전 측이 개폐기와 전선, 변압기 등 이 배전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불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신주에서 섬광이 번쩍거립니다. 한국전력은 해당 전신주의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에 강풍으로 이물질이 날아와서 불꽃이 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자재 불량과 외부 물질 접촉이 정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정전 사고가 가장 급증한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지난해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22%나 줄어든 4천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한전이 배전 설비 교체 보강 등 유지 보수 예산을 조금씩 늘려오다가 지난해부터 그 적자가 나니까 적자 폭을 줄이려고 대폭 삭감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개폐기를 예를 들어 15년 쓰고 바꿔야 되는데 예. 17년, 18년 된 것도 계속 쓰게 했다. 예. 하면은 그 당연히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서 예. 합선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번에 합선생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
한전이 적자 때문에 예. 어? 운영 유지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무할 잘 돌아가는 원전을 예. 정책을 폐기하고 탈 원전 정책을 했잖아요. 아, 그것도 영화 한 편 보고. 그것도 어, 영화 한 편 보고 말이에요. 그거 갑질이죠. 완전 갑질. 자기 힘을 가지고 국민 의사 한 물어보지도 않고 뭐 예. 공천이 신용만 해가지고 예. 밀어붙였잖아요. 그게 예. 이런 계속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 저는요 산불이 이거 작년에 이미 예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예. 한전에서 분명히 저런 개핑이나 변압기 제거 때문에 한지 예. 산불이 날 수도 있다. 예. 1년 전에 예측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 예측은요, 계속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왜냐면 전국에 아. 전신주의가 다 가 있잖아요. 아. 예. 예? 도해지만 지중화되어 있지, 예. 나머지는 전부 전신주로 다 아, 그렇군요. 성존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수없이 개폐기 변압기가 있는데, 예. 이거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이게. 그러면 이게, 항상 그 위험성이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불이, 산불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빼고 산불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의 정책 갑질에서 생긴 나는 그, 저, 불상사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광 패널 그 갖다 깔면서 그 민주당 그쪽 측근들이 다 해먹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갑질이고. 에이, 그리고 환경단체들.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두 배로 환경단체가 늘었다. 그런 데 불구하고 중국 역발 미세먼지 한마디도 안 하고 태양광 패널 이거 문제 있다고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산 깎아내고 나무 깎아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것도 갑질인 거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민주노총이 예. 민주노총이 이제 그죠. 국회 담장을 뭐 허물고 또 월담을 해가지고 국회 안에 들어가서 시위했지 않습니까? 경찰도 두 그리고 그 경찰 진압하는 저 어? 경찰도 막 두들겨 패고 예. 폭행하고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연행대 갔다가 11시간 만에 뭐 다시 풀어줬다면서요?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거 입건해가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갑질이에요. 갑질. 아, 민주노총이 이제 자기들이 지원 지지했던 정권이 예. 출범하니까 무소불위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국회를 갔다가 국민의 민의 전당의 국민의 대의 기관을 예. 일개 노조가 예. 담을 넘어가서 경찰에 말리는 데 들어가서 불법시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 진압 저 하는 경찰을 폭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 완전히 갑질이죠. 그런데 이런 집단을 국가 공권이 예. 단지를 못한다. 예.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 또 뭐가 있냐면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그 민주노총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정권 교체하자고 제안도 했고 그럼 작년에는 민주노총 그 위원장을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엄청 잘해.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죠. 갑질 그 두들기 깨부수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 뭐 묵시적으로 그 저기 그런 식으로 지금 갑질을 묵인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테러하고 해도 경찰들이 못 막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용산 참사 뭐 마른 용산 참사라고 하는데 그때 영상들 보면요 그 위에서 시위대가 화염병을 도로에 던져가지고 차에 불이 붙을 뻔했어요. 예, 예, 예. 그 옆에 상가에 불이 붙었고 그러면 그 테러입니다. 아, 예. 테러인데 경찰 뭐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경찰 보고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사과하라고 사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갑질인 거고 그리고 또 5.18 무슨 헬기 기총 사격했다. 그것도 아니 그럼 DJ 노무현 때 정권 때 그 뭐 나와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었으면은.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과시키고 뭐 여성 강간당했다고 군인들이 강간당했다고 해가지고 국방장관한테 강제로 사과시키고 이것도 갑질인 거죠. 또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적폐청산을 네. 이 정부의 제일 기치가 적폐청산이잖아요. 예. 적폐청산을 기치로 예. 전부 한 게 갑질이야 갑질. 예. 심지어는요 예. 대통령 그 기념관 있잖아요. 예. 대통령 기념 시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세종시에도 대통령 기록관이 있고, 예. 청남대에도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 예.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등이 있대요. 예. 예. 거기 가면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다 있어. 예. 난 아침에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사진까지 다 있어. 예. 딱 한 사람은 없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없는 거야. 아. 이거를 그 언론에서 질문해 뭐예요. 왜 그거 맞냐 하니까 아직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변명했답니다. 아직 자료를 정리 중. 무슨 자 이것도 갑질입니다. 갑질이죠. 왜?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촛불 혁명으로 해가지고 탄생한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아서 이 정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문재인 정부의 존재 가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면 부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기념 시설까지 예. 의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떼는 거예요. 예. 전실 안에.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 이것도 갑질 중에 갑질이라니까. 왜?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대통령 기념시설에 당연히 전시되어야 될 역대 대통령 사진 중에 유독 자기들의 불리한 사진만 안 그러냐 이거야. 이거 갑질이죠. 예. 갑질이죠. 예. 양심이 완전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드루킹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해 그 폭동이 그 촛불 폭동이 일으켜 가지고 정권 탈취한 거죠. 뭐 그거 외에는 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거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갖다가 그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던 임종석이 금방 그 구속까지 된 놈인데 그런 놈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그거조차 그 갑질인 거죠. 그렇죠. 모든 게 갑질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예. 정말 그 뭐 내일 그 미국 가죠. 예, 예. 저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금 4월 11일. 그 지금. 그 뭐 그 그렇게 정상회담 앞두고 뭐 경호처장을. 예. 지금 일단 그 갔다 와서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이거 이제 경호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수요일 날 예. 대통령이 떠나는데 저희가 예. 이게 녹화는 이제 수요일이 내리죠. 그 화요일 날 한 겁니다. 화요일 날 예. 녹화를 한 건데 그러니까는 뭐 그 가면은 정상회담 하러 가면은 이 경호처장 이거는 뭐 이건 잘라야지 이거는 사실을 이건 자르고 구속시켜야죠. 그 뭐 의법 처리해야죠. 의법 소위 법에 따라 처리해야죠. 그 김의겸 그 청와대 김의겸 그 전 그 대변인도 그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예, 법에 적당히 따라, 뭐 예. 그냥 갑질해가 또 감사 준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 용납 못하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민변 옛날에 그 김기식 예, 그 금감 뭐 위원장이었나 뭐 하여튼 김기식 그 사람도 그냥 쑥 들어갔는데 예. 그 사람도 사실 갑질이죠. 갑질이죠. 그러고 저 누구 있습니까? 그 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예. 그 사람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종교를 그렇게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갑질이고 예. 국가 인권위원회가 온 천지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도 지침도 내려주고 예.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갑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정작 그 낙태제는 폐지하라고 폐지하는 쪽으로 또 그 생명 존중 사상은 또 무시하고 있고 그게 막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낙태제를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4월 11일이더군요. 4월 예. 11일 큰일이 두 개 있네. 예.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낙태제 위헌 여부 그 예. 선고가 있잖아요. 예. 내가 이거 주시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헌재에서 예. 태아의 생명권보다 예. 뭐 산모의 뭐 자기 결정권 뭐 예. 이거를 더 중시해가지고 이걸 위헌 여부를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예. 하면은 이거 대한민국 뒤집집니다. 이거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저 인류 보편의 예. 인간 존중 예.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거는 차라리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 전체주의 국가다. 예. 차라리 선언하라 이거야. 선언하라 이거야. 예. 왜 그 안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예. 산모가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냐 이거야. 그게 예. 대한민국은 그냥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 그 정체성이 그 사라지는 거야 나 보기에는. 그 헌법재판소 만일 이렇게 판결 나타나면 내가 예. 박근혜 대통령 그 말도 안 되는 저 탄핵 예. 그 선고 이상으로 예. 이건 아주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헌재 재판관들이 뭐 야 어차피 8대 뭐 0인가 뭐 이렇게 그 탄핵 시킬 거니까 하야 하라고 뭐 찾아가서 그래 이야기 또 했다면서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 예, 그것도 갑질. 다 조사해야 돼. 그것도 갑질이고 정권 바뀌면은 예, 다 조사해야 돼.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관들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전부 다 조사 다 해야 됩니다. 다 합니다. 그 통화 기록 다 녹취하고 자금 예. 들어가고 나온 거 전부 예. 탈탈 털어가지고 이 현 정권의 사람들하고 이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은 다 구속시켜야 돼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예. 대부분 다 지금 저 정년 맞아가지고 나갔대요. 예, 예. 탄핵 당시 재판. 예. 그거 다 소환해가 조사합니다. 예, 다 소환해. 아마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예. 자기도 평균 잘못했으니까. 그죠. 작당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 자기들끼리 사전에 모의 작당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증거예요. 그거 다 조사해야 돼. 예. 그리고 이번에 낙태죄 위원 이것도 내가 저 예. 끝까지 아마 저 챙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가짜 정의당,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가짜 여성 단체들, 박근혜 대통령 누드와 걸렸을 때 여성 단체들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가짜 여성 단체들, 예. 그리고 민주노총까지, 예. 그리고 정교조,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낙태죄 폐지하라고 지금 하는데, 낙태죄를 이승만 대통령 때 1953년 9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지우기 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예. 말이 안 돼. 내가 그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탄핵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 위원, 저 낙태위원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잘못한 거, 이것도 갑질이 되는 건데, 갑질. 이것도 갑질이에요. 예.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아니, 자기들은 정권에 입만 맞추기 위해서 할지 몰라도 정권은 유한하지만은 그죠. 인간의 생명, 어? 존엄은 무한하잖아요, 무한. 그죠, 예. 그게 도전하는 거야. 예? 그죠. 착각하지. 착각으로 사는 거죠. 그 완전 갑질이죠. 태아를 갖다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기생충과 같은 세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벌을 받을 놈들. 국민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이거 120만 명이 서명했어요. 낙태죄 폐지하면 안 된다고. 당연하죠. 예. 카톨릭하고 예. 저 기독교에서 120만 명이 했는데,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한게 23만 명이 그 서명했고, 120만 명이 폐지하면 안 된다고 서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인데, 저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 위선적이다. 위선자. 위선 이야기가 위선적이라는 얘기 나오고 예. 그다음에 라이어. 예. 어? 거짓말쟁이다. 예. 어, 미국 국무장관이 입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예.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식을 가지는 사람이 모레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첫마디를 뭐 하더라까지 당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예. 어, 그 이야기를 물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붙은다니까요. 예. 미국의 인식이 그게 딱 그냥 거의 확고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예. 그다음 밑에 뭐 국가 정의원 안보실력 다 거짓말쟁이다. 근데 예. 너 왜 살인마를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물을 수가 없다니까. 예. 예. 아마 이번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정직하게 처신하는 게 이상의 제일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아유 뭐.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저 지금 뭐 이 문재인 정권을 빨리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겨. 그리고 지금 제일 또 갑질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 빼겠다고 한 게 갑질 아닙니까? 교과서에서 자유 갑질이죠, 갑질. 교과서에서 자유 다 빼버리고 네. 그것도 갑질이고.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그 안건 법안 발의한 게.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어머 나 성추행 당했어 하면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남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 완전 공산주의 법안이죠. 그리고 무슨 저 5.18에 대해서 뭐 말 잘못하면은 그것도 뭐 다 감옥 법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도 말 못하게 네. 하는 법안 만들고. 그것도 갑질이죠. 갑질이. 그리고 저기 국민 세금이 그 5.18 그 유공자들한테 들어가는데 명단은 몰라요. 뭐 명단도 모르고 무슨 유공 업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알 필요 없다. 알 필요 없다. 그것도 갑질인 네. 거죠. 그 사람들 네. 뭐 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한다. 그것도 갑질이고. 그러면 제일 큰 갑질은 북한 핵도 파괴할 의사가 없는데 예.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거짓말을 해놓고 예. 쌍거리 우리 군사 합의하고 해가지고 그죠. 전방부터 시절에 무너뜨린 게 있잖아요. 지피 철수하고 예, 예. 뭐 이게 갑질이야. 왜? 예. 왜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재산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를 영토 걸린 문제를 예. 그렇게 북한이 정확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 그걸 국민들까지 속여가지고 그걸 다 안보를 해체하느냐. 그거 예. 갑질이에요. 그것도. 예,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 이틀만 남았는데 이틀 후에 예. 다 밝혀질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일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예. 예, 예. 북한이 거짓말한 거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거짓말을 토대로 해서 비핵화 거짓말을 전제로 해서 합의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니까요. 예, 예. 원천무효야. 예. 특히 구조의 군사합의서는 남북 군사합의서는 완전히 원천무효.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이게 상식이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겁없이 했다. 예. 너무 겁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부의 그 정권에 부담이 될 거다. 예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 하여튼 저기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안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 선거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뽑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개인 알고 지내는 분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분은 그분들 상대를 합니까? 상대 안 하죠. 예.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는 예. 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국가 권력은 그게 전체 국민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예. 그래서 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뭐 저 어딥니까? 저 창원에서는 그 당선되신 분이 뭐 전과가 8범인가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전과 7범. 7범. 예, 예. 아,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묻더라고. 아니, 전과 7범인 사람이 어떻게 나도 몰랐는데 보니까 맞대. 전과 7범이나 8범이나.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 후보로 냅니까? 그건 한두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 현재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민주화를 뭐,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뭐, 감옥에 억울하게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참, 사람이 그래 없는 거 같아요. 그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죠. 예. 있는데, 근데 뭐, 하여튼 그게, 그런데 범법자에 대한, 그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거 또 갑질이 또 있습니다. 그 지금 반일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반일 정책. 네. 문재인 그 자기는 그 일본 포르노 근친 상간물 자기 트위터에다 올려놓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 자기는 그 일본 그런 성인 영화 보면서 반일 정책 한다고 하는 게 참 우습죠. 그거 저기. 그렇죠. 하여튼 국민은. 에 참. 하여튼, 뭐, 그런데 점점 그게 정권에 예. 민낯이 거의 100이라에 지금 다 까발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또 있네요. 네, 이것도 있어요. 무슨 뭐 저기 국군의 날을 뭐 광복군 창설일로 바꿔야 된다고. 아, 뭐. 여당 무슨 국회의원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왜냐면 10월 그쵸? 1일이 우리가 그 38선을 그 뚫고서 예. 올라간 예. 그 예. 최초의 예. 그 기념일 아닙니까? 예. 10월 1일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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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정신이 없어. 예. 정권을 잡으니까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 힘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막가파식으로 행동하는 게 갑질 아닙니까? 그치, 예.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예. 예? 예? 그게 다 예. 본인들한테 그 큰 예. 부담이 돼서 되돌아갈. 아. 지금 그렇게 그러한 그 경향이 보여요. 예. 예. 그 원래 그 혁명이라는 거는 다시 되돌아오는 게 혁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 아무튼간에 자 신동구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요 좋아요 아 이제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우리 저 그 제동님 고생하시는데 만 명은 좀 채워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